무료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대전의 한 야영장에서 명당 자리를 찾아 텐트를 설치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. 폭우가 내리면 방치된 텐트와 장비들이 뒤엉켜 환경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. 양정진 기자입니다. 대전의 한 무료 캠핑장. 변기가 천변 한가운데 놓여 있고 가스레인지는 마치 화석처럼 땅에 굳게 박혔습니다. 무너진 텐트에다 살림살이 쓰레기까지 뒤엉킨 채 나뒹굴어 마치 폐허가 된 도시처럼 보입니다. 이처럼 명당 자리를 잡아놓고 걷어가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지난달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. 모처럼 휴식을 즐기러 캠핑을 나온 시민들도 폐허가 된 캠핑장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. 기분이 안 좋죠. 또 놀러 와도 기분 좋게 놀러 가들 못합니다. 이쯤은 텐트를 못 치게 해제를 해제한다는 얘기요. 환경단체는 이 일대가 공식적인 캠핑장이 아닌데다 생태환경이 좋은 자연발생유원지라 캠핑 자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며 적극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하천에서 하지 말아야 될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. 오염시설이다. 텐트나 박하는 행위들은 하지 못하도록.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도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. 지난달 텐트 철거에 대한 계도 조치를 거쳤고 다음 주 중으로는 행정 대집행을 벌여 텐트를 철거할 예정입니다. 대전시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막고자 9월 중으로 상부한 일대를 취사 및 야영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휴가철 시민들이 함께 먹고 즐기고 쉬었던 안식처가 이기적인 일부 이용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TJB 양정진입니다.